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후삼국 시대에 활동한 견원, 궁예, 왕건을 만나보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도 보시겠습니다. 해공황 이후 신라는 쇠퇴기로 접어듭니다. 진골 귀족들끼리 왕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방에서도 사회적 혼란이 나타나면서 진성여왕 때는 자연재해가 계속되어 농민들의 삶은 무척 어려워졌지요. 그런데 진성여왕은 각 지방에 관리를 보내 조세 납부를 독촉하고 이전부터 정부와 진골귀족 수탈에 시달려온 농민들은 도망을 가거나 도둑이 되어 약탈을 일삼기도 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집단적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신라 말기에 일어난 대표적 농민 반란은 원종과 애노의 난이지요. 이 농민봉기는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신라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온 지방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방치되어 가지요. 이렇게 지방사회가 불안해지자 지방의 유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성을 쌓고 군대까지 조직합니다. 이들이 바로 호족인데 이들은 성주나 장군이라 스스로 칭하면서 신라 정부로부터 떨어져 나가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추어 나가면서 신라를 궁지에 몰아넣게 되지요. 호족 중에서 독자적인 나라를 세운 이가 견원과 궁예입니다. 견원은 900년에 전라도 일대에서 호백제를 세웠고 궁예는 그 이듬해 황해도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후고구려를 세우지요. 이들이 나라를 세운 이후 경쟁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신라는 상대적으로 영토가 줄어들면서 겨우 경상도 일대만 근근히 유지하는 형세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시대가 후삼국 시대입니다. 견원은 지금의 경북 문경에 있는 사벌주 출신 사람이죠. 신라의 서남 해안을 지키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있다가 희화 군사와 그 일대 호족들의 지지를 받아 무진주, 지금의 광주에서 자립하고 세력을 계속 키워온 견원은 근거지를 완산주, 지금의 전주로 옮기고 옛 백제의 부흥을 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의 김유신이 당군과 합시하여 백제를 쳐서 멸망시켰다. 내가 이제 도읍을 세워 옛날 의자왕의 원한을 싣고자 한다. 라고 하며 후백제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900년. 이후 전라도 전역과 충청도, 경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해 가지요. 당시 견원에게 많은 정치적 조언과 외교 활동에 도움을 준 이가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라 유학자 최승우입니다. 견원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궁예도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궁예는 신라의 버림받은 왕족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신라 왕실에서 큰 재앙이 될 징조라는 소문으로 인하여 쫓겨나 누마루 아래로 던져져 유모가 봤다가 손가락이 눈을 찔러 궁예는 한쪽 눈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죽음을 피하게 되지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 숨어 지내던 궁예는 강원도 원주의 반란 세력인 양길의 부하로 들어가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점차 세력을 키운 후 호족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송악을 도읍지로 정하고 후 고구려를 세웁니다. 얼마 후 철원으로 도읍을 옮겨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어 부르지요. 이후 궁예는 백성들과 호족들의 지지 속에서 골품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펴나갑니다. 견원과 궁예가 나라를 세우고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갈 때 신라는 여전히 지배층의 사치와 향락이 계속되고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압박에 시달리며 영토는 줄어들고 점차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지요. 궁예의 세력이 점점 커질 때 송악 출신의 왕건이 궁예의 신하가 되어 가장 신임하는 장수로 활약합니다.
유독 왕건이 궁예의 다른 부하 장군들보다 앞설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전략으로 수군을 지휘하여 당시 후백제의 영토인 전남 나주인 금성을 점령하여 후백제를 배후에서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커다란 공을 세운 왕건은 재상의 지위까지 오르며 점차 주위 사람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게 되지요. 태봉의 세력이 커지자 궁예는 점점 교만해져 스스로 살아있는 부처, 즉 미륵불로 자처하지요.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관심법을 지니고 있으니 나를 속이지 마라 하며 자신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승려나 신하들을 반역의 혐의로 몰아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하고 심지어 자기의 폭정을 비판하는 부인과 두 아들까지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궁궐을 지으며 무리한 세금을 강요하고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노역을 시키는 등 독재 정치를 일삼게 되자 마침내 궁예의 포악한 정치를 보다 못해 신하들은 궁예를 내쫓고 왕건을 새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오늘날 궁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일개 떠돌이 승려로 보잘것없는 신분에서 양길의 부하로 들어간 후 능력을 인정받고 병사들과 동고동락을 하며 인심을 얻어 장수로서 이름을 떨친 것을 보면 군사적 재능과 통솔력, 카리스마가 뛰어난 인물로 짐작되나 훗날 역사서에는 궁예를 폭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온전히 믿을 수는 없으나 궁예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너무나 무리하고 과격한 수단들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과연 세상을 바꿔보고자 했던 개혁가일까요? 아니면 독재의 눈먼 폭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예를 내몰고 신하들의 추대에 의해 왕이 된 왕건. 그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918년 나라 이름을 고려로 정합니다. 그 이듬해 자신의 근거지인 개영, 즉 송악으로 수도를 옮긴 후 후백제와 천하의 주인 자리를 놓고 본격적으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후백제의 견훤은 후삼국의 주도권을 지기 위하여 기울어져가는 신라를 먼저 공격하죠. 경주를 습격하여 신라의 경의왕을 사로잡아 왕과 그 신하를 죽게 했으며 김무라는 인물을 경순왕으로 앉힙니다. 당시 신라는 고려의 구원병을 요청한 상태라 왕건이 군대를 이끌고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가 신라를 습격하고 돌아가던 후백제군을 만나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가 공산 전투이죠. 이 전투에서 비록 고려군이 대패하고 왕건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지만 신라인들의 마음은 신라를 구원하려고 한 고려로 기울게 되었으며 경상도 일대의 많은 호족들이 고려로 귀순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고려와 후백제는 경상도 북부 지역을 둘러싸고 자전 전투를 치르지요. 후백제의 우세 속에서 절치부심한 고려의 왕건은 그 판세를 뒤집는 결정적 전투를 벌이는데요. 바로 930년 고창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후백제의 8천여 명의 군사를 무찔러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고려와의 전투에서 치명적 패배를 당한 후백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후백제의 견훤은 총명한 넷째 아들인 금강을 자신을 이을 후계자로 내세우자 이에 불만을 품은 맏아들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고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게 됩니다.
신금이 비록 권력을 장악했지만 내분이 더욱 심해져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집니다. 한편 금산사에 갇혀있던 견훤은 사위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하여 고려의 왕건을 찾아가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고려의 우세가 계속되고 민심이 고려로 향하게 되자 이를 직감한 신라의 경순왕은 나라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스스로 고려의 나라를 송두리째 넘겨줍니다. 이때 고려는 마지막으로 후백제군과의 최후의 결전을 벌여 승부를 결정지을 뜻을 굳히게 됩니다. 그 최후의 결전이 936년의 일리천 전투입니다. 왕건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갈 때 견훤도 함께 나서 전투의 선봉장으로 나서지요. 이를 마주하게 된 후백제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옛주군인 견훤을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하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신금은 고려군의 공격에 맞서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이로써 왕건이 최종적으로 후삼국의 분열을 마감하고 드디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견훤에 대해 사람들은 말합니다. 견훤은 신라의 서남해안을 지키는 일개 군인의 신분으로 출발해 나라를 세운 만큼 배포가 강하고 용맹하였으며 나라를 세울 때 전라도 지역의 호족과 백성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포용력이 넓고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공산전투에서도 왕건의 군사를 크게 물리치는 점을 볼 때 군사적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에 쳐들어가 왕실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잔혹한 만행을 저질러 신라의 인심이 후백제가 아닌 고려로 돌아서게 한 점과 자신의 후계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결국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 권력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신라의 운명이 다해갈 무렵에 등장한 후삼국 시대는 900년에서 시작하여 936년에 와서야 끝나게 되고 약 36년간의 혼란의 시대를 마감하고 삼국을 재통일한 고려의 왕건.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포용과 통합이었죠. 궁예가 신라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인 것과는 달리 왕건은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어 신라의 민심을 얻게 되고 결국 신라는 고려로 넘어오게 되지요. 또한 발해가 멸망한 이후 발해의 마지막 왕의 태자였던 대광현을 비롯하여 발해의 유민들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완전한 민족 통합을 이루지요. 왕건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군사적 통솔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어질고 후덕하여 백성을 품었고 화합과 통합으로 당시 후삼국의 분열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한 역량을 지닌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항을 볼까요? 후삼국 시대의 인물과 관련된 문제이지요. 후삼국과 관련 없는 인물은 4번. 김유신은 통일 전후에 활동한 신라의 장수이지요.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 고려의 나라를 넘겨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신금에게 왕위를 빼앗긴 견훤은 모두 후삼국 시대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다음은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인물입니다. 가, 완산주에서 민심을 얻은 후 의자왕의 울분을 갖겠다고 선포한 인물은 견훤이고, 나, 왕이 된 후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한 인물은 궁예이지요. 4번, 후 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은 궁예지요. 훈요십조는 왕건이 남긴 유언이지요. 기주에서 거란 침입을 물리친 이는 강감찬, 청해진을 설치한 이는 장보고,
신라의 수도를 공격한 인물은 결혼입니다. 이상으로 후삼국 시대를 열었던 결혼과 궁예, 그리고 그 분열을 마감한 왕건을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고려가 사회를 통합하고 국가 기틀을 확립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